모든 껍데기는 일단 떼냈습니다. 여기 마을이 나왔어요. 이건 뭔가요? 네, 그래서 프린터는 사실 1차원 정보, 한 번에 네. 쭉 인쇄되는 것을 2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산이, 다양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부위를 대전시켜서 인쇄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종이는 어떻게, 어느 속도로 말려 올려서 인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보드가 있고요. 실제로 전체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레이저도 작동시켜야 되고요. 네. 종이를 올리기 위한 이런 롤러 같은 것도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들도 여기 측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자 드디어 레이저 프린터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이야. 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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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아시죠? 그 초능력자. 아, 레이저 쏘는 엑스맨. 아, 엑스맨. 근데 레이저를 쏘는 부분이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이 움직이니까 뭐 아마 방사형으로 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슈. 아, 이렇게 넓게요? 네네. 아. 오, 나왔다. 아, 역시. 아. 좀 회전을 할 수 있는. 네. 아, 이게 와 신기하네요. 저는 우와. 이런 구조의 네. 레이저는 처음 본데. 저도 처음입니다. 이거는? 아, 우리가 이렇게 레이저 네, 그, 나온 데가 네. 넓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오는 데는 이렇게 좁고 네네네. 이렇게 퍼뜨려주는 장치가 따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있네요. 거네요. 네. 여기서 발생된 레이저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맞고 이제 뺑글뺑글 아. 도는 거에 맞고 이제 넓게 이렇게 팍 아. 나오는 부채꼴로 네. 일종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그쵸. 레이저를 반사시켜서 네. 쏘는 거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스는 고정되어 있고 네. 미러, 즉 거울이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그 자율주행차 같은 데 쓰는 라이다 이런 장비들도 보면 네. 이렇게 레이저는 소스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거울이 360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레이저를 쏘죠. 자, 일단 레이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네. 거 봤는데 이번에 토너 한번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예. 자, 이거를 한번 빼볼 수 있을까요? 오, 뺐어요. 박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레이저를 통해 인쇄가 네. 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레이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레이저가 나와서 거울을 통해서 레이저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 드럼을 대전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드럼은 원래는 이제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데 레이저가 이동한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로. 아. 극이 바뀌게 되겠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이 드럼을 통해서 드럼 바깥쪽으로 종이가 지나가면서 예. 토너가 이 드럼에 의해서 대전된 부위에만 묻어서 종이랑 우와. 결합이 되게 되고 종이와 이 토너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열을 통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종이에 그 토너가 딱 묻어서 저희가 원하는 인쇄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레이저가 종이 이제 직접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네네. 뭐가 새겨지고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레이저는 이 드럼을 네, 드럼에다 네. 쏘는 거 네네. 드럼에서 이제 네. 그 토너가 묶게끔 그 그쵸? 가루가 묶게끔 하는 네네. 거는 이 드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정전기에 의해서 드럼에 있는 토너가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어서 실제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네.